지금 올해 마지막 유자나무 따는 거예요. 염소장에. 이 유자나무는 100년 된 나무예요. 100년 된 나무인데 저 꼭대기에 있는 유자를 따려고 그래요. 아, 밑에도 지금 유자를 따고 있네요. 아, 떨어지네요, 막. 아, 저게 마트나 그런 데 가면 엄청 비싸죠. 저 정도만 다 따도 몇십만 원 될 거예요. 저게 우리 가족들이 지금 겨울철에 유자차를 많이 먹고 또 좀 못생긴 것은 목욕할 때 유자를 갖다가 욕조에 넣어서 목욕하면 피부도 고와지고 또 면역력에 좋고 주스에도 갈아먹고 샐러드에도 넣어먹고 도넛 만들 때도 먹고 우리 유자가 지금 한 200개 정도 야채실에 저장시켜놨는데 여기 있는 것도 다 해서 이제 좀 농약을 안 치니까 이제 좀 색깔이 안 좋고 그런 건 욕조에 넣어서 목욕할 때 쓰고 노랗게 지금 꼭대기가 많이 열려 있고 여기도 지금 계속 떨어지네요.